안녕하세요. 하이다이 간다이 노신혜입니다. 오늘은요, 바른마디 병원의 홍성우 원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주제는요, 회전근개 파열이란 어떤 증상이 있나요? 라는 주제예요. 네. 원장님, 회전근개 파열은 어떤 네. 질환인가요? 평상시 어깨 관련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일단 이게 뭐 인대인지 힘줄인지 근육인지 많이 헷갈렸었을 텐데, 일단 회전근은 이제 견갑골, 어깨 근육 뒤쪽에서 시작해서 상완골, 위팔뼈에 붙는 네 가지 근육을 말합니다. 그총네 가지는 견갑하근, 극상근, 극하근, 소원근 이렇게 총네 가지인데요. 총네 가지가 이제 어깨를 이렇게 감싸고 있고, 그 어깨를 주로 이렇게 팔을 들어 올리고 내회전, 외회전시키는 기능을 해서 얘를 그래서 회전근이라고 부릅니다. 내회전, 외회전인가요? 내회전, 외회전, 외회전. 그리고 거상 이렇게 저희가 분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회전근이 뼈의 부착부에서 인대로 변합니다. 그러니까 환자분이 헷갈리시는 근육이냐 인대냐 문제는 회전근이 근육이 돼서 인대로 변하면서 뼈에 붙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손상이 되면은 닳고 그게 이제 닳아서 끊어지는 거를 회전근개 파열이라고 합니다. 살짝 찢어진 경우에는 부분 파열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살짝 뭐 이렇게 껍질이 벗겨졌다, 스크래치 났다 말씀을 드리는데, 진행이 되면 이제 구멍이 뻥 뚫리면서 전층 파열, 즉 인대가 뼈에서 완전히 떨어져 나갑니다. 그럼 통증도 굉장히 심할 것 같은데. 그쵸. 통증이 심한데 신기하게 회전근 파열은 아플 수도 있고 안 아플 수도 있어서 추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통증과 그 찢어진 크기에 비례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원장님, 그러면요, 이 회전근개 파열이 어떤 증상이 있는지도 궁금해요. 네. 이게 어깨가 아프다고 다 파열 아니겠죠? 네. 당연히 증상이 특징적인 게 있습니다. 이 주된 증상은 말 그대로 통증입니다. 어깨를 사용한 이후에 생기는 불편감인데요. 특히 팔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상했을 때 90도에서 120도 사이에서 가장 큰 특징을 호소해서 저희가 페인풀 아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90도와 120도 사이에서 특징적인 통증이 있고요. 주로 이제 당연히 찢어진 인대 부위 통증이 있겠지만 어깨 바깥쪽 삼각근 쪽으로 퍼지기도 하고요. 때로는 저희가 말하는 견갑골, 그러니까 어깨 뒤쪽에 날개뼈 쪽으로 통증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통 환자분들이 오해하시는 50견 있죠? 50견과는 다르게 수동적인 관절 운동이 가능한 게 특징인데요. 무슨 말이냐면은 본인은 아파서 못 들지만은 저희가 의사분이나 타이 쭉 들어주면은 관절 운동이 가능한 게 특징입니다. 물론 회전근개 파열이 오래돼서 증상이 심하시거나 관절염이 오거나 50견이 동반된 경우는 이러한 수동 운동이 잘 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 구분을 하시는 게 중요하겠고, 또한 특징적으로 누웠을 때, 그러니까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아파서 잘못 주무신다, 또는 아파서 깬다, 이런 증상이 있다면 50견보다는 회전근개 파열을 의심을 해봐야겠죠. 특히 환자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시는 게 인대가 꺾었다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어떻게 팔을 들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맞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인대가 끊어졌으면 왠지 그 팔이 그쵸. 팔을 들 수가 없을 것 대부분 같은데. 이렇게 와서 들고 돌리시는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네. 뭐 십자인대 이런 것처럼 끊어진다 못 끊는 것도 아니고요. 왜 팔을 들수 있는지 궁금해하시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인대 네 가지이기 때문에 이네 가지가 더 끊어지지 않는다면 팔을 들 수가 있고요. 또한 밖에는 삼각근이라는 근육도 있기 때문에 걔도 팔을 들어주는데 도움을 주거든요. 그래서 심지어 인대가 하나도 없어도 삼각근만으로 적응해서 팔을 드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환자분들 생각하시기에는 팔을 들수 있는데 인대가 끊었다라고 하시겠지만은 증상이 꼭못 드는 증상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서 구분해야 되겠고, 결국은 이네 개의 인대가 다 끊어져서 완전히 잡아주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팔을 들 수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요, 이 회전근개 파열, 제가 알기로는 좀 젊은 층에서도 많이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네. 왜 발생을 하는지도 궁금해요. 일단 당연히 이런 파열이 생기면 치료를 해야 되는데 왜 생기는지 알아야겠죠? 많이 궁금하실 텐데, 인대 파열이라고 하니까 뭐 십자인대 파열처럼 다쳐서 찢어지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외상성보다는 퇴행성 질환으로 파열이 생기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많이 쓰면 그렇게 될수 있다는 거죠? 그쵸. 근데 손상이 있든 없든 간에 나이가 들어가면서 회전기로 가는 피가 많이 줄어들어요. 당연히 인대가 안 좋아지겠죠. 그래서 퇴행성 변화가 오게 되고, 반복적으로 어깨를 사용하니까 그안 좋은 인대가 이제 찢어지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말씀하신 것처럼 많이 쓸수록
많이 찢어질 수 있는데 어깨 인대 위에 있는 뼈랑 그 팔뼈가 부닥치게 되면은 지속적인 충돌이 생기니까 더 파열이 촉진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과수원이나 인테리어, 노동일이나 농사일 등 저희 소위 머리 위에서 팔을 들고 하신 일을 하는 분들에게는 더욱더 많이 발생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렇게 뭐 판서를 많이 하신 선생님들도 많이 어깨 아파서 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하신 외상에 의해서도 끊어질 수 있어요. 넘어진다든지 운동을 합친다든지. 하지만 보통은 이전에 안 좋았던 인대가 외상에 의해서 더 찢어지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없었던 증상이 심해지거나 아니면은 조금 있던 증상이 더 심해진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분들 아무래도 이전에 증상이 안 심하셨기 때문에 이게 내가 이번에 처음 다치셔서 끊어진 게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런 게 아니라 원래부터 안 좋아하셨던 거고요. 또한 뭐 스키나 그리고 뭐 탁구, 테니스 등등 헬스 같은 스포츠 활동이 늘면서 최근에는 스포츠 외상이나 과사용으로 인한 파열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남자들이 많이 이 회전근개 파열이 돼서 찾아오시는 거죠? 그렇죠. 근데 생각하시면은 남자분들이 운동을 해서 많이 온다고 생각하시지만은 대부분 여성분이 많아요. 아, 그래요? 왜냐면은 여성분들이 원인을 알 수 없는데 나이가 들었을 때 저희가 이제 통계적으로 보면은 회전근개 파열이 발생하는 비율이 훨씬 높습니다. 물론 그 헬스 많이 하신 분들 몸이 엄청 좋고 튼튼해 보이시는데 실제로 그 조그만 인대가 끊어져서 오신 분도 굉장히 많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1편에서는 이렇게 회전근개 파열이란 또 어떤 증상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원장님, 2편에서는요 회전근개 파열 그리고 50견 어떻게 다른지 이야기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이렇게 50견 회전근개 파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도 눌러주십시오. 네, 여러분의 댓글 참여도 기다리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